하동 갈사 조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산단 조성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영국 해양 플랜트 대학의 분교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하동군 갈사만 조선 해양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해양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인 영국 에버딘 대학교 분교를 유치하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분교 유치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광양에 문을 열었던 네덜란드 국제해운물류대학이 개교 6년 만에 교육 수요 부족으로 폐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하동군이 교육 수요 창출과 정주도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2016년 개교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설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국감 때 약속을 해준 거죠.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2020년 5천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신성장 동력 산업이지만 우리의 기술 자립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에버딘대 분교 유치는 기술 자립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준공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 성능 실증 배도와 함께 집적화를 이뤄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구개발, 교육, 생산 클러스터를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조선해양산단 조성도 이달 말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부침을 겪었던 하동갈사 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단의 해양 플랜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여 년의 긴 동맹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